여러분 지금 뭐 다양한 그런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만의 누군가가 만든, 누군가 또 학자들이 만든 그런 연구도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그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읽으면서 소리죠. 정확성, 정확하게 읽는 이야기는 이럴 때는 학교가라고 기초문식성의 지도원리라고 읽어야 되는데 기칠문치성 정확성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많은지 오류가 많은지 그런 거잖아요.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 기초문식성 지도원리. 기초문식성 지도원리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린 거죠. 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빠르게 읽겠죠. 기초문식성 지도원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게 문제인데요. 표현이라고 제가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을 해독해 자유롭게 글을 쓸수 있도록 한다. 이 지금 이거는 문장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바탕으로 글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분 한번 읽어볼까요? 구분을 읽고 쓴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좀 이상한데요. 읽고 쓴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건 아마 제가 어떻게 읽더라도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읽어주는 관점입니다. 사실 본인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만약에 속도를 좀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읽고 쓴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긴 글을 놓고 이 표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표현을 의미 파악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켰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 저는 읽기 유창성 이야기할 때이 읽기 유창성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서 정확성 필요하고요. 정확성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죠. 빠르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의미 파악이라는 부분을 저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표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표현이라는 용어는 의미 파악을 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뭐랄까, 많이 안 품고 있는 용어죠. 표현이란 용어가. 지금 억양도 나오고, 그죠? 구두점, 따옴표, 실감 내리게 되고,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이 좀 쉽게 가질 수 있는 관점을 놓고 보면, 그래, 정확하게 읽는다? 그래도 속도를 갖춰야지.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읽고, 아무리 빠르게 읽고, 틀리지 않게 읽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창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라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그래 라기보다는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의 관점이에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표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expression이라는 말 쓰기도 해요. 플러스 t를 쓰기도 하지만. 좀 플러스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억양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리드미컬하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 맥락을 다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읽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그거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것보다는 내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또 외국 학자들의 이야기에도 그냥 의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속도, 정확성, 의미라는 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관점이 좀 다르죠. 우리 보고서에서는 또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10명 중에 1명, 2명은 미약한 수준으로 입학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자를 깨치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것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방, 섬, 산골. 이거 지역 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글자를 깨칠 수 있는 환경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살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계속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사나이들은 글자를 깨치기가 힘든 거죠. 물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장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글자를 깨치는 걸 지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은 서울에서 학생들 지도하실 텐데 뭐냐면 한 반에 1학년을 지도하는 이 상태에서도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큰 문제죠. 이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편차가 심한 학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냥 중 정도 수준을 놓고 한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글자 지도를 하기 이전에 학생들에 대한 상황 파악을 수준을 미리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하면서 더 미약한 학생들을 보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지도서에서 안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지금 이 1, 2학년, 특히 1학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글자 깨치기 한글 헤더 학교에서 하겠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뭔 거죠?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글자 깨치기에 대한 막연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늦게 깨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글자 깨치는 거는 물론 자연스러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발전 가능한 게 글자 깨치기죠. 우리가 하는 말 배우기가 좀 상황이 다르고 말을 배우는 거는 부모님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거기에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저는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글자 깨쳐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입학하기 전에 글자 깨치는데 아이들에게 많은 노력을 드리는 것보다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1학년 담임을 해도 한 반에 꼭한 분, 두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 글자 깨치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철학이 있습니다. 아이, 저도 동의하죠. 근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늦습니다. 확실히 늦어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도하면 되니까. 대신에 이 학생은 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더 풍성한 다양한 경험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을 해득이란 말은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완전히 터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구성 원리를 습득. 사교육의 힘도 여러분 중요해요. 사교육의 힘. 지금 우리 학교 입학하기 이전 학생들이 글자 깨치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자를 깨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또 가정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역량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제 때는 어땠습니까? 학교 가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누가 가르치셨는지. 그래서 뭐 글자 깨치기도 학생들 상황과 관련을 시키고요. 지금 4번이 문제예요. 4번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개인차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미 아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미약한 학생들은 아까 슬로러너처럼 학교에서 일정한 어떤 그런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요즘 또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과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도록 했죠. 과정? 결과보다 과정. 뭐 결과보다가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강조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읽기와 쓰기 지도의 순서와 비중이 균형적이어야 한다. 읽기 기능이 미약한데 쓰기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읽기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이것도 학급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1학년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쓰기를 정말 좋아해요. 좀 저도 좀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막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내적 동기가 잘 갖춰져 있어요. 좀 신기할 정도로. 좀 이거 진짜 카메라를 막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그냥 눈동자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있는데 제가 그냥 추론해 보면 학교가 아닌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아이들의 내적 인지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공부. 근데 그 공부를 학교에 와서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학교는 여전히 그런 식의 막 눈동자 다루지 않아요. 그냥, 아우, 쓰기 힘든데요, 선생님. 이런 분위기는 여전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6학년 아이들한테 좀 이게 그걸 동기를 이제 부여하려고 외적 동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외부적인 동기가 되는 건데. 오독과 오용. 지난번에 언제 한번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을 지도할 때그 오독,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읽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글을 해독해. 한글을 해독해. 자,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글을 해독해. 왜냐면, 해독해란 말은 내가 자연스럽게 접하지 않은 말이고, 해독이란 말은 그래도 디코딩이란 말은 최근에 배운 듯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해독. 원래 해독하다만 여러분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암호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우리 해독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해독이란 말은, 해독? 해독이란 말은 그렇게 썩 즐겨 쓰는 말은 아니죠. 글자를 깨친다. 뭔가를 터득한, 주로 글자를 깨칠 때 해독이란 말을 쓰니까요. 그러면 내가 해독이란 말을 잘 알고 있게 되면은 내 눈에는 이저 해독이 해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눈에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단어 중심으로 그 글자를 보게 되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경험을 중심으로 글자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자들은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뭐가 필요한 거죠? 스캐폴드인, 교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스캐폴딩이 필요한 거죠. 아, 이거는 이 글자인데?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야, 틀렸어. 다시 해봐. 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 한글을 해독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스스로, 해독이 아니고, 아, 해독이구나. 끄덕끄덕.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1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옆에서 오독이라든지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 특히 이제 글을 쓸때 오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뭐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때 글자를 잘못 읽는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도하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전혀 달라지는 거죠.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란 무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보는 거고 자연스러운 학습의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 필요한 거죠.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한글 해독 지도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어딘가에서 국어과 교육 과정을 다룰 때 한번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 해독 지도 방법에서 왼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발음 중심 접근 방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이따가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만들어 좀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 아니죠. 세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음 중심이라고 하는 발음 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자 깨치기, 글자 깨치기라는 교재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1학년 1학기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1학년 1학기 교과서, 국어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원리에서 보면
발음 중심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의미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뜻을,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절충식이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발음과 의미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큰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발음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딱 느껴도 알 수 있죠, 그죠? 발음을 강조하는 글자 깨치는, 해득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구나. 의미 중심은 의미를 강조하는 글을 깨치는, 해득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구나. 절충식은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한번 알아볼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 해독 지도 방법 중에서 발음 중심 접근 방법인데 이 발음 중심 접근 방법을 교과서에서 일단은 1차 시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인상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들을 만나자마자 기역과 니언과 디귿과 아와 야와 을을 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두 개 만났네요. 만났어요. 그가 됐어요. 미음 데리고 와요. 이거 얘 합쳐 볼까요? 이가 있다 그럴까요? 합쳐 볼까요? 거미가 왔네요. 거미. 얘는 약간 뭐 제가 지금 하는 거미가 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먼저 발음 중심으로 가다가 의미로 막 간 어떻게 보면 철충식인데 얘가 먼저 얘가 나중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발음 중심의 교재를 개발한다는 부분이 흥미, 학생 흥미였던 그런 유발, 동기를 유발, 학생에 대한 동기 유발, 글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나오는 교과서의 첫 단어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발음을 강조하는 또는 자모식이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기본 음절표를 강조한 이런 방식보다는 최소한 낱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글자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관점이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럼 절충식이라는 말이 나올까? 교과서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한 권 전체를. 해당 한 단어만 보면은 의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학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는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여러분 복잡한 겁니다. 단순한 건 아니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절충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이사이에 의미 중심, 발음 중심 섞여 있다는 거죠. 한 학기를 놓고 한 1학기를 놓고 보면. 그래서 발음 중심은 장점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결합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한글 구조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언제 배우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배우기도 해요.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이전에 글자를 깨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을 되고 있죠. 글자 깨치기를 유치원으로 완전히 가지고 오느냐는 문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저는 찬성 반대 이런 입장을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현상을 보면 입학한 학생들을 놓고 보면은 제가 경험한 학생 85% 이상이 글자를 깨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읽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음과 모음의 글자 요소와 그 글자 요소의 음가를 대응시켜 발음의 규칙성을 지도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이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뭐죠라고 하면 애들은 기억이 말합니다. 기억. 그죠? 여러분 기억 맞습니까? 이 지금 자음자라고 하잖아요. 자음자의 이름이 기억이죠.
우리가 음가라고 하는 소리값이라고 이거 어떻게 이런 발음을 합니까? 지금 이거는 기억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름이죠. 이름.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다가 아라고 하는 이 모음자를 두 개를 합쳐서 아, 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음 중심이란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가자, 기영아라고 배웠는데 이 가사에 대해서 이제는 섬세하게 품절적으로 아, 이 친구가 가사가 된 이유가 라는 기억과 아가 합쳐서 된 거구나를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처음 애들이 학교에 오자마자 가르치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 중심으로. 언제 그러면? 이미 글자를 깨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할까요? 제가 볼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소리 내어 읽기 글자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 글자를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화 단계로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글이 와도 이제는 소리를 낼수 있으니까. 소리를 낼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소리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내는 그 글자가 가진 의미도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이 글자 깨치기가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면은 철자에 유의하게 되므로 맞춤법과 정서법 학습에 유용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서법, 철자법은 여러분도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쓰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부정, 못부정 여러분 있잖아요.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거할 때요. 아 이거 띄어 써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제가 볼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 국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동 계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작업 계획이라고 하나요? 이게 아주 구석에 숨어 있는 걸 꺼집어낼 경우에는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런 게참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다가오겠습니까? 그 언어들이, 용어들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발음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서법, 그건 하나의 지식이거든요.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 지식을 하필이면 엄청 많이 배워야 될그 시기에 정확하게 알고 판단한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받아쓰기 말이에요, 받아쓰기. 여러분, 제발요. 받아쓰기 좋아요. 할수 있지만 왜 1학년한테 받아쓰기를 강조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저는 글쓰기를 시켜도 글자 틀리는 거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고쳐주면 되니까. 선생님, 아빠가 저를 태워주셨어요. 차에 태워주셨어요. 태자가 뭐예요? 어이예요? 아니, 막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쓰기에서 아이들이 글 쓰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받아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 거기다가 또 동그라미에서 100점 이렇게 나오잖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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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받아쓰기에 대한 여러분 철학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 그래도 빨리 깨치면 좋잖아요. 저는 강조할 겁니다. 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경험, 선생님이 시범 보이고. 제가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자, 맞춤법, 정서법 이 부분은요,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많이 읽어주고 아이가 눈으로 많이 자주 보게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그 역시 우리 아이들이 유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서법과 맞춤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요. 둘째, 흥미 유발이 힘들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너무나 강력해요. 단점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글자 자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문자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독해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힘은 사실은 이 지금 음성 소리 중심 이제 발음 중이 부분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원리 원칙을 가르쳤는데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말하면서 그죠? 엄마, 엄마 나 밟혔어. 엄마, 엄마, 엄마 동생이 나 밟았어. 밟았어. 글을 써야 되는데 밟았어. 이렇게 쓰기 쪽으로 연결시키면 밟았어. 아이들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런. 밟았어. 밟아서, 밟아서, 밟아서. 밟아서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밟아서라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오히려 학생은 어떤 걸 지금 생각했냐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글쓰기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 써왔던 그 말, 소리는 이 말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라는 걸 실현한 이 학생이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을 선생님이 점검을 잘 하셨다면 영수야, 영희야, 너 밟았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글을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럼 그 학생 금방 이해할 거예요, 아마. 금방은 아니겠지만 의미 중심은 또 잘못 다릅니다. 여러분 음입하 낱말과 문장 중심이죠. 왜냐하면 처음 만나자마자 긴 글을 읽게 한다? 제가 볼 때는 파격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학하기 전에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글을 많이 읽어주거든요. 읽어주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가능하죠. 뭐 초기 단계 긴 글을 읽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단어 낱말을 제시하는 그 낱말이 이제 의미 형성이 되고 학생들에게 이미 친숙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의미가 구성되는 거 떠오르는 거죠. 문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또 생활 강조 많이 했는데 넷째 보면은 읽기와 말하기를 병행시킬 수 있다. 의미 중심이니까 글을 읽고 생활 속에 이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낱말 자체가 다 생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그죠? 어머니라고 하고 보통 우리 교과서에 어머니라고 하면 옆에 이제 그림을 보통 그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림 그죠? 그럼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의미중심 하다 보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읽고 나서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 이런 걸 한 다음에 물론 여러분 하면은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요? 하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기억이요? 나시오 낫 대단한 학생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손가락이요 손가락 기억이요. 대단하겠죠.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물론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의미 중심에서 이렇게 의미가 잘 드러나는 낱말 학습을 할 경우에 이것과 연계해서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한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해당되는 내용만 지도하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아는데 처음 만나는 외이모부가 나타났어요. 소리 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리 내기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 의미중심이란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도하는 그 낱말만 문장만 학습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절충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배운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배우지 않은 글자에 대해서는 읽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가정입니다. 가정.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서로 막 상호작용되면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추측해서 읽는다. 이건 우리가 오히려 뭐 바라는 부분인데 단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중심이냐 의미 중심이냐 이걸 서로 순서를 달리해서 하는 게 바로 절충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과서를 보면
낱말식 제가 이게 그렇게 낱말식, 자모식, 음절식, 문장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낱말이 나와서 의미를 강조해요. 그러다가 사이에 글자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음절에 대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자모라고 하는 기역과 아를 배운 다음에 이름을 알고 배운 다음에 이제는 가자라든지 나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죠. 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흐름상 보면.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4차 국어과 교육과정기 교과서 이후부터는 절충식 접근에 따라서 해오고 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쓸까? 의미 중심으로 된 것 단어 한번 볼 수 있으면 시간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그냥 지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글자를 전혀 모르는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전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제가 라틴어를 좀 잘한다면 라틴어를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라틴어를 소리를 읽는 것까지 하고 의미까지 하는 걸 비유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독일어를 배운지도 오래됐고 근데 상당히 좀 제한적이네요. 이미 여러분은 다 우리 글자를 알고 있고 아주 또 유능한 또 독자이고 유능한 필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초기 문자를 학습하는 이 학생들의 어떤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글자를 깨친다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놓고 보세요.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보면 글자를 깨친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글자라는 이 글자 이거를 인식해야 될까요? 인식? 아 이게 글이구나. 이게 글이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저건 글자야. 최소한 그 간판에 옥수수라는 게 있으면 옥수수 뭐 이렇게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가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옥수수에서 가지고서 옥수수 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이거는 그림이고 옥수수구나. 이게 글자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 글자를 배울 때. 아 글자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이 옥수수집이라는 걸 밖에 나가서 엄마랑 손을 잡고 처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전에 가정문식숙이라고 하는 가정 내에서 이미 옥수수를 먹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 이번에 엄마 아빠 우리 가족과 함께 강원도 갔다가 오다가 옥수수 샀잖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저기 유치원생이 그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옥수수 맛있단 말을 유치원생이 말하기 좀 이상한데 맛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글자를 배우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옥수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으로는. 하지만 그 학생이 나갔습니다. 이 옥수수를 보는 거예요. 엄마 저 옥수수다? 이 글자는 모르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모르는 거죠. 처음 보는 건데 엄마 저게 뭐야?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옥이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교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거 옥수수인데? 그래 엄마 옥수수라고? 옥수수야. 옥수수 집인데? 여러분 이렇게 글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학교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보다 읽기를 훨씬 더 빨리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대로라면 묘하죠? 발음식, 발음 중심인 듯 하지만 의미 중심인 듯 하죠. 부모님이 지도하는 걸 보면. 옥수수가 나왔으니까. 근데 교실에서 들어와 보면은 이 문제는 지금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학교 교실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학교 교실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 교과서에는 제한되어 있는 단어, 어휘가 나오면서 계획적으로 자모 체계를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받침이 없는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러다가 받침이 있는 낱말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온전한 글을 읽도록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글자를 깨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방금처럼 우리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매체와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거리에 귀 기울여주고 피드백해주고 스캐폴더 역할을 잘해주면은 학교에서 그냥 갑자기 펑 하고 다 터지는 거죠. 선생님, 우리 애가 글자 깨치지 않고 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너무 잘해요. 그건 선생님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이런 다양한 문식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부모님과의 상담에서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잖아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학교 상황을 놓고 보면 학생들한테 이 글자를 깨우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글자구나 아닌 거를 판단하는 힘, 그게 글자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유창석 이야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글이 자 가가 있으면 이 가가 있으면 이런 그 이런 라고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이전에 얘가 글자구나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데. 그러면 이 안다는 게 어떤 거죠? 우리 학급에 있는 그런 학생들 제한적인 걸 제어합시다. 이를테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도 점자 학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비장애 학생들 그냥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특수교육도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전제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게 글자구나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가 뭘 또 가지고 있습니까?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리를. 여러분 이 글자는 가라는 글자는 제가 눈으로만 봐도 말은 하지 않아도 이게 글자구나 가구나 그렇죠? 글자에 대한 인식 지식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 붙냐면은 소리가 따라다니잖아요. 쟤는 가라고 읽어야 돼. 가라고 소리를 내야 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더 붙는다면은 쟤는 가하고 쟤를 읽을 때는 제가 가고 얘를 소리를 가라고 소리를 내야 돼. 매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자를 쉽게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 글자에 맞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글자에 맞는 소리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약간은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음성 중심, 발음 중심이 왜 가치가 있냐면 이런 활동을 아주 짧은 시간에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중심이 처음 나오지 않고 도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를 보면 국어 교과서를 놓고 보면 여러분 그냥 쉽게 자 다시 글자 자체를 식별하는 거 이 글자는 또 다른 이 글자에 맞는 이 글자의 몸에 맞는 소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이 글자에 맞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독일어 이야기했으니까 시에지 이시 하잖아 이시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지식을 배운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시 리베 디시 그러면 이게 글자구나 이게 독일어구나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독일어구나 영어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잊혀졌지만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글자를 깨치는 데는 아주 많은 노력과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나 다 아까처럼 글자 틀리고 오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왜 못 읽으라고 말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왜 그런 말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냐면은 34명 중에서 두세 명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절대란 말은 해설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란 말은 가능한 우리가 교사들이 저는 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말인데요. 절대 해설 안 되는 말이 너 왜 못 읽어? 그것도 못 읽어? 절대 해설 안 되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글자를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글자를 인식하고 소리를 잘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계가 또 뭐가 하나 필요합니까? 아하, 이거 봤지만, 아하, 이 남은, 이거 소리 내는, 얘는 뭘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의미를.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 여러분, 글자 하나, 하나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낱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프 이야기하면 상황식 모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밑이라는 게 글입니다, 글. 텍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작은 하나하나, 낯소자 하나하나, 기억, 아, 이런 글자 하나하나로부터 사실은 맨 위에는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 이거 조금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상세 모형과 아까 우리 그, 저기 발음 중심 이걸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매치시키지 말고요. 참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세 모형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라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인식해서 모아져서 결국 의미로 된다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그 이런 걸 다 학습해서 이런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구성된다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주장이면서 모형인 것이죠. 상향식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상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텀업입니다. 바텀업. 밑에서 위로. 그래서 이거 뭐 단계적으로 보면은 뭐 밑에 게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 실제 아이들 보면 이 이론도 당연히 이제 뭐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이런 논리라면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기본 음절법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아까 왜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이미 아이들은 이게 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글자를 사용하고 살아왔잖아요. 이 말을 글자가 아니라 말을 그죠? 음성언어로 지금 음성언어 쪽은 어마어마하게 유창한 그런 사용자잖아요. 말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잘 듣고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인 거죠? 글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글과 관계한 읽기와 관계된 내용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행성 모형 말씀드렸고요. 이미 의미는 가지고 있다. 부모님께서 많이 쓰시고 있고 정말 이 우리 아이들 독서 교육이라든지 읽기나 독해력 강사에 도움이 되는 게 이야기책 읽어주기잖아요. 여러분도 조카나 가까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책 읽어줘 보세요. 애들 좋아합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의미가 남죠. 때로는 그 학생이 좋아하는 어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 하면은 이모 하면 가을날 읽어줬던 저 밖에 보니까 지금 저 단풍나무 아마 저게 느티나무일까요? 단풍나무 느티나무에 지금 이파리가 지금 아주 많이 달려있는데 이모가 들고 있는 그 책에 표지에 단풍나무가 달려있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해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모 하면 그 책을 떠올리는 거죠. 뭡니까 이게? 의미 중심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추측을 막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글은 잘 모르는 그림에서 이렇게 읽을 거야 라고 예측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향식 모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서를 심리적인 추측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인데요. 그 상호작용 모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철총식 모형을 또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발음 중심, 의미 중심, 철총식 그 다음에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동일하게 부합, 합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연결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모형은 여러분 그렇죠? 가운데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지식도 중요하고 또 함께 이제 고려하는 거죠. 지금은 상호작용 모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장점들은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자녀, 우리 아이 한 명 있는 아이인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이 아이를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니까 만 3세, 3.5세 정도 됐을까요? 만으로 하면
3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무슨 활동을 했냐면은, 물론 사실은 저도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절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어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읽기 활동과 관련해서 볼 때는 전체 큰 전체 맥락 컨텍스트를 놓고 보면 아버지와 엄마가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하는 이거 자체는 문식성이라고 하는 읽고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문식성을 그래 읽고서는 능력이라고 보면 문식성 향상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활동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글을 읽어주면서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야, 물고기 이 무, 물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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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우, 리어, 리어리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읽어주고 끝이잖아요. 여기 물고기가 몇 마리가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너는 어떤 색 물고기가 제일 좋았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컬처에 대한 지도를 할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제가 기본 음절표를 이제 아니까 큰 종이 있잖아요. 큰 종이에다가 이 형네 스타일로 방식으로 기본 음절표를 한 5장, 6장, 7장 세트를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자음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음자 있잖아요. 아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가나다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나다라 있으면 또 다시 이다 기역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역 년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각낙 이렇게 되잖아요. 각낙 닥닥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기본 음절표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세트를 엄청 많이 만든 거예요. 자음들이 겹쳐 나오는 그런 자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자음, 겹자음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막 있으면은 또 받침이 있는 것들 막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거실 곳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죠. 한번 이거 읽어볼까? 근데 이게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게 뭔데요? 물어보지 않게 아빠 뭔데는 했겠죠.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이 각각의 것을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제가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가령 뭐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세트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런 글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런 글자가 있습니까? 이런 글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단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건데 이제 받침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경우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소리 내기도 힘들고 아이한테 물론 이거만 있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만든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 붙여놓고 제가 막 하는 거죠. 깍, 낙, 딱,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읽었던, 지금까지 들려줬던 그런 책을 보고 자기가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은 여러분, 그런 기간은 바로 오늘 받았었는데 그 다음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런 기본 음절표, 발음 중심의 이런 방법들은 어마어마하게 적용 능력, 확산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글자를 깨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붙여주게 되면 큰 도움이 돼요. 물론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도. 판매를 해요. 예쁘게 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내 손으로 직접 색연필이라든지 이렇게 써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전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교육의 어떤 그런 힘 팔지 않고 가능한 거죠. 글자 깨치기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그런 자극도 우리가 눈으로 일단 먼저 보게 되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눈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걸 하나의 자극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 그 다음에 그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 자극을 얼마나 빨리 의미와 연결시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대부분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1000분의 250초, 1000분의 250초, 1000분의 250초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0.25초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를 보고 1초도 되기 전에 이 글자를 보고 의미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창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죠? 저도 못 느낄 겁니다. 얼마나 그 글자를 깨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물론 그 과정 이전에는 문식 환경이라고 하는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을 잘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내가 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연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독이란 말 하잖아요. 해독. 우리가 이 글자를 보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을 다루는 설명서 한쪽 분량을 여러분 읽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뭐예요? 미숙한 독자가 될지도 몰라요. 미숙하다면 미약한 독자.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소리 내기도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 있잖아요. 내가 뜻을 모르는 그런 낱말들을 눈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미를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린 독자들은 자기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인이란 말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제인이란 말은 뭐냐면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커거나이저라 하잖아요. 커거나이저. 레코나이저니까 그런 거죠. 아 이게 글자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또 쓰는 말이 해독이란 말은 해독. 여러분 디코딩이란 말 쓰잖아요. 아 이게 글자구나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리코그나이션이란 말을 하지만 이런 시간이 언제 얼마라고요? 1초도 되기 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초도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유창성 이야기를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을 여러분 쓰고 있냐면은 좀 저는 이거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학설의 어떤 정설은 아닌데 저는 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말도 합니다. 소리 내기 유창성 이런 말을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게 저의 관점이에요. 1학년 학생들한테 소리내기를 완벽하게 시키는 것이 자동화의 기본으로 보고 저는 그래서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의미는 물어보지만 가능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있는 걸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까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더 스피디하게, 더 빠르게. 왜? 그렇게 해야 더없이 만나는 그 자동화 단계에서 그를 훨씬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리 내읽기를 강조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있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담임이 되면. 의미보다는. 물론 여러분 1학년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학년 학생들한테도 소리 내기를 시키는 이유가 이게 연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눈으로 빨리 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능을 다 거쳐서 대학교 들어왔잖아요.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고 국어 시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글이 깁니까? 지문이 길잖아요. 그긴 지문을 여러분 소리 내기를 하지 않죠? 소리 내기 하면 여러분 아마 퇴장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묵독으로 글을 읽잖아요. 묵독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죠? 유창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창성은 소리 내읽기라는 그런 조건이 달려져 있는 그런 읽기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읽기 능력은 이 유창성이 아니라 유창성과 관계가 없는 묵독 능력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속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창성을 잘 갖춘 학생이 묵독을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창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창성을 잘 갖추는 그 기본 조건이 아까처럼 표현이라고 했죠. 표현. 여러분 말에 표현, 저는 의미라고 했는데 표현과 의미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또 뭐냐면 바로 이 글자에 대한 recognition.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키는 연습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해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독. 글자를 암호를 푸는 거잖아요. 왜 이런 해독이라는 말을 쓰냐면 글자는 하나의 기호니까요. 기호.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징 기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한자를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이런 글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없을 것 같은데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없어야 되겠죠. 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자 이런 글자를 여러분 한번 봤다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은 그래도 한자가 무엇이라는 아니까 아마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글자가 글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자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해도 디코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고, 뭐라고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 말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사람과 태양은 똑같다는 뜻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말과, 태양과 사람이 똑같다는 뜻이야. 디코딩이 되는 거죠. 해독이 되는 거죠. 이런 해독 과정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1초도 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유창성, 그리고 저는 강조했던 게 소리내기와 소리내기를 강조한 거죠. 정확성과 속도. 그러니까 독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확성, 속도. 처음에는 음독을 하겠죠, 여러분. 나중에 독해할 때 이런 묵독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럼 교실에 소리내기를 왜 하는 거죠? 낭독.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 거예요. 낭독을 저는 강조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지만 결국 개인의 삶의 문제는요 묵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를 낭송하는 데 가가지고 시를 낭송하는데 낭독도 되잖아요. 낭송과 낭독은 좀 다르긴 하지만 시를 낭독한다고 되고 시를 낭송해요 두 말도 맞겠죠, 그죠? 시를 낭송하는 데 갔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말하는 방법과 뭐 이런 걸 또 배운다고 해서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인데 60이 넘은 분인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나름대로. 근데 그 낭송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묵독이라든지 독해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삶을 즐기면서 영유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유창성 이런 부분은요. 내 삶의 생존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지금 같은 수능이 사라진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빨리 읽느냐, 정확하게 읽느냐 이런 부분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유창성을 갖추지 못하고 수능 국어 시험을 원하는 점도 힘들다는 겁니다. 낭독의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읽어야 될 거고 아까처럼 끈을 읽는다든지, 그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측면에 다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의사소통 이야기하면서 학교 교실 내 문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사의 어떤 역량들, 세상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비판 읽기는 뭐 지금 우리한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2019년도 논문을 제가 참고를 해서 썼는데요. 이게 보니까 대니얼 레비틴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이거 다른 사람이 또 쓴 걸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여기서는 크리티컬 띵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티컬 리딩이 아니라 근데 이제 리딩도 그 리딩이 thinking이니까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비판적 사고는 모든 주장을 폄하, 아 이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그게 아니라 증거가 있는 주장과 증거가 없는 주장을 분간하려고 노력하는 것,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시된 증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크리티컬 띵킹은 뭐 워낙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왜 필요한지.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이 크리티컬 띵킹이 없게 되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 안정, 발전, 유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그런 거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첨가하면 크리티컬 띵킹과 플러스 더하기 크리에이티브 씽킹 하는 이유가 창의적 사고 하는 이유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리티컬 씽킹이라면 물론 발전도 관계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또 다루지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자기만의 자기 의미를 구성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일기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오펜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로 지금 비판적 일기가 이런 뭔지는 이것도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그대로 여러분 수용하게 되면 여러분 비판적 독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상당히 지금 어떤 논리적으로 이게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유가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저는 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죠? 검색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계 유명 사이트에 공인된 사이트에 이분이 논문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미들 리트리시아 전문가인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증거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타당한 증거로 보기 이전에 그 증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갖추고 있어야 여기서 미디어 리트러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근거가 타당한지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상당히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타당한가? 타당한 근거인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가? 그러면서 이런 말은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신문을 많이 읽고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정보 같은 거 우리가 수용하게 되잖아요. 신문이든 또는 요즘 유튜브든 또는 영상 뭐 언론 매체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SNS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논문 쓸 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쓰기의 윤리, 논문을 쓰는 사람 학자의 윤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조작. 실제 우리 이 세상에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수학 그래프를 조작해서 영상을 조작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수와 이 그래프가 또 타당한 그런 어떤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데이터가 타당한지 우리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문가의 전문성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구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새롭게 만들어진 연구부자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연구를 10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전문가는 전문가일 텐데 그 사람 한 사람에 국한된 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사로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학생인데요. 앞으로 내가 접하게 될 때 정말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을 것인가 이 문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 강요한다고 이용래의 뜻대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는 힘들잖아요. 수긍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아 나도 저거를 한번 꼭 적용해 볼 거야 그렇게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과학적 방법의 속성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추정하겠죠. 근데 과학적 방법이 뭐냐? 여기서는 극히 난해한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지금까지 발명된 최선의 수단은 맞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생산된 결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에 가까운 결과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논쟁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과학은 몇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현, 재현, 실험 그런 수렴을 통해서 확립되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또 우리가 현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그 비판적 읽기와 조금 더 훨씬 더 폭이 넓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독자 입장에서 보면 필자를 대화의 상대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독서를 할 때 필자를 대화의 상대자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미 지식을 만들고 그 필자는 빠져버린, 그러니까 필자가 없는, 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자가 없는, 나는 메시지하고만 소통한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지 않았을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훨씬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필자는 어떤 경우라도 뭐 불변의 진리를 설파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전문성도 부족할 수 있고 또는 감정적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관계가 또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통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깃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최근에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가짜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정신적인 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지금 읽기의 어떤 비판적 읽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습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읽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미디어 시대, 미디어 리트러시라는 부분과 연결을 지켜보면, 연결을 지어보면 이 뭐 메시지 대상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엄마의 대상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내가 가서 신뢰할 것만 신뢰하게 되고, 또 그런 기회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고립되게 되고, 나도 고립된 것조차도 못 느끼지만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나는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이라 주장하게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뭐 세계도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통로, 다른 관점, 다른 입장. 그래서 이게 보면 한국 학술지 인용 세기인데요. 여러분도 지금은 학부니까 지금 내가 논문 쓴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그런 또 연구 활동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논문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쓴 글도 보면 이 글이 정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어떤 남의 글을 베껴서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도덕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한국 학술지 인용생 이런 데서 충분히 내일 검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껴서는 어떤 그런 표절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제가 타당한지 대해서 이걸 검색해보면 이용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50편의 논문을 낸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정도라면,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 정도라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정치와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 이런 주제 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50편의 논문을, 그것도 한국 학술 진영 단체에서 운영하는 세계 사이트에 인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읽어봤다면,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읽기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독자가 되어서 텍스트와 어떤 필자의 관점을 좀 많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한편으로 보면 독자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뭐 확정 편향이라고 아주 썼는데, 보통 신뢰할 사람만 신뢰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하는 말.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 만약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닌데 아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나의 관점과 다른데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친한 선배님이, 후배가 이런 얘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전 진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이에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저는 늘 하는 말이 정치라는 부분이 우리 교육과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능한 한, 이게 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 어떤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형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하게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역량과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균형 감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내가 정말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도. 이거는 저도 참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터버블이라고 하는데, 그죠? 자기가 요즘에 가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카메라 살려고 했더니 그냥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카메라가 뜨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클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소비행위라든지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진정한 나의 의미 구성, 내 목적에 따른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주하는 텍스트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진실을 찾기가 힘든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실이라는 표현보다는 탈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엇이 사실인지. 이 비판적 읽기 능력은 상당히 고차적인 능력인데, 더 기본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어떤 그런 매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보통 하루에 여러분 한 2시간 정도는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2시간 조금 못되게 정도, 평균적으로.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학생들은 또 그렇게 또 그런 정보들을 접해서 자기 어떤 그런 사상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게 철학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고 이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지금 이 그래서 오펜주 교수님께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연대 이야기, 연대. 함께 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건전한 연대, 연결. 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또 좋은 뜻으로 연대가 되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 AI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 말이에요. 빅데이터. 모든 게 다 데이터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SNS라든지 뭐 물건 구입할 때라든지 또는 내 SNS 의견을 제시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데이터화 되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동의한 거예요. 저도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모아질 수 없잖아요. 제가 카트를 잡고 어디 움직입니다. 어딘가에 센서가 있으면 다 제가 어디에 가서 몇 분 서 있는지도 다 체크할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할 때 제가 찾아가려고 하면 티맵을 이용하잖아요. 티맵인가요? 그걸 키거든요. 그럼 이 티맵 이 친구가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된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싹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 이미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보시고 이거 보면 이게 뭐지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최근에 한 연구인데 저도 연구자로 참여해서 만든 건데요. 여러 가지 댓글의 종류를 유형별로 우리 언어 목적에 따라서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설득의 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서 표현 또는 친구 이런 글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글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고는 우리 일반 교실에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숫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글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시간을 좀 해서 여러분 한 명씩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래? 초에 1학년 지금 이거는 1학년 2학기 때를 가정해서 만든 건데 읽습니다. 그럼 이제 읽겠죠 아이가. 콩이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콩이야. 너는 나를 좋아하니? 너도 분명 아니라고 말하겠지. 왜 내가 싫은 거니? 씹을 때 비린 맛이 나니까 싫다고? 씹을 때 말랑 그레 느낌이 들어서 싫다고? 비린 맛이 나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읽겠죠. 그리고 이 읽는 과정을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1분이 딱 맞추면 어딘가에서 멈추겠죠.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창성? 속도. 그렇죠? 왜냐면 속도라는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1분에 어디까지 읽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읽는 게 있겠죠? 데이터 평균을 만들었거든요. 평균 읽다. 그럼 얘는 평균보다 미약하다. 빨리 읽는다? 유능하구나. 속도면 정확성은 어떻게 또 평가합니까? 오류 오류. 그죠? 오독. 잘못 읽은 거.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동그라미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의미 파악인데 의미 파악은 질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질문. 일을 잘 했는지.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쓴, 하기 위해서 만든, 쉽게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창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 같은 거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전국적인 어떤 평균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구태여 뭐 이게 표준화된 도구는 아니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쓴 글,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거 제가 쓴 글인데 이거는 제가 쓴 글을 조금 고쳤는데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을 여러분 학급 학생들한테 읽어보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반 내에서 1분 동안 읽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오류가 생긴 그 낱말이 있는지 다른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학생의 유창성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유창성 정도는 제가 볼 때는 3학년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물론 거꾸로 말하면 6학년도 가능해요. 왜냐면 6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유창성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분의 여러분, 남자가 이게 여러분 바둑이와 철수라는 교과서인데요. 그 문교부에서 만든 1948년도에 만든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상당히 오늘 사실은 아주 뭐 많은 그런 양의 학습을 한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또 미리 또 글을 읽어줬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주 많은 뭐 양을 우리가 학습을 한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일종의 뭐 상식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바둑이와 철수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1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제가 보니까 1학년 1학기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 여름까지 하고 끝내는 교과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학년 전체로 아마 한것 같은데 48년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태잖아요. 상당히 평화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데요. 뭐 사파를 볼 수도 있고 내용이나 텍스트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오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발음 중심, 의미 중심, 절충식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신 다음에 철수이고 가운데 있는 강아지 이름이 바둑인 것 같은데요. 차례가 나옵니다. 그죠? 차례에 영희와 바둑 괜히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영희와 바둑이라는 이 교과서 이름이자 1단어, 첫 단원이에요. 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예요. 1948년도 만들어진 첫 교과서예요. 국어 교과서예요. 1위와 바둑아 1위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여기한테 가.
바두가 바두가 이리 오너라. 지금 이게 영희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리 와가 아니고 이리 오너라는 겁니다. 바두가 바두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영희야 영희야 바둑이는 너하고 놀자 한다. 나는 학교로 간다. 오빠는 학교로 갔다. 너는 나하고 놀자. 이리 오너라. 바둑아 이리 오너라. 오빠는 학교로 갔다. 오빠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우리는 집에서 놀자. 영희야 이것을 바둑에게 주어라. 바둑아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바둑이는 맛있게 또는 마시게 먹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썼죠, 그죠? 맛있지? 바둑아 맛있지? 철수가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바둑이도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첫 단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 중심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우리 교과서를 보면 철충식이 있는데 그럼 얘는 철충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과서를 다 올리진 않았는데 이 교과서를 쭉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글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의미 중심인 거죠. 철충식이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그 1학년 교과서만 잠깐 수업을 하려고 이제 참고하려고 지금 1학년 교과서만 아주 빠르게 쓰기 중심으로 제가 약간 설명한 거예요. 쓰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1학년 1학기 가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가 교과서, 나 교과서 합쳐서 제가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를 합쳐서 제가 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왜 이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쓰기를 제가 하려고 올렸는데, 이거는 딱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바른 자세를 읽고 쓰기잖아요. 학습 목표를 보세요.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쓰고 봅시다가 1단은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글들은 철충식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전혀 다르게 뭐가 나왔냐면 태도가 나왔는데 바른 자세를 읽고 쓰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자세도 바른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원명은 분명히 읽고 쓰기인데 태도인데 듣기로 나왔죠. 좀 이상하죠? 듣기 태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읽는 학습이나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건 뭐죠, 이거는? 의미 중심 맞죠, 여러분? 의미 중심인데, 뭐죠? 낱말이 중심이 된 의미 중심이잖아요. 근데 1948년도 바둑의 영희와 바둑이, 철수와 바둑이 교과서는 뭐죠? 문장이고 아예 이야기 전체의 의미 중심이잖아요. 그죠? 1948년도에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되게 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쓰는 자세를 학습하고요. 숨긋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낱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단원 내에서 뭐지 이게? 읽고 쓰고 말하는 걸다 포함하고 어마어마하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번 지금 2015 개정 교과서 1학년 교과서를 보면. 근데 지금 이거는 언뜻 봤을 때 이걸 발음 중심으로 볼수 있을까요? 좀 다르죠, 여러분? 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처음에는 친구나 선생님 이름 정도 쓰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을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림에서 자음자 모양을 찾아보는 활동이 나오죠. 바로 2단원에서. 다양한 놀이기 기구를 찾아서 연결시키고 이름을 또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발음 중심인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이 기억을 소리랑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자음자를 오른쪽에 있는 소리와 연결시키는 거죠.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뭐 다른 관점에서 지식 중심에 이렇게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발음 중심이 맞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쭉 가다가, 제목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텍스트가 나와, 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놀이가 나오든지. 다시 뭐로 들어간 거죠? 글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그러다가 또 문자가 들어왔죠. 그러다가 다시 또 노래가 나오고 사이에 키보드 리듬이 섞여 있죠. 이러다가 인사할까 말까라는 동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절충시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 여러분 살펴보면 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